추천으로 갔어요. 끄트머리에 서로 누워가지고 깨워를 놓으면 얘밖에 없어. 허벅지에 손이 딱 그 순간 갑자기 이거 운명 아니야? 가슴 뛰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여행 다녀보시면. 네. 김용철 씨. 딱 1부를 들을 테니까 자기 여행하면서 가장 재미있었던 사건을 스토리텔링 해보세요. 시작! 제가 20살 때 이제 대학교 와서 성인이 된 다음에 이제 겁 없이 유럽 여행을 한번 가야 이게 대학생의 낭만이 아닌가 싶어서 친구들과 갔는데요. 이제 여행사 통해서 가면 이제 패키지로 저희 사기차 먹는다고 해서 한 번밖에 못 갔다 올 것 같아가지고요. 그 해발 3,000m에 융프라우에서 물 싼 거 사겠다고 앞에 슈퍼에서 샀다가 그게 탄산수여가지고 3,000m에서도 뭐 한국이 될 맛 그래도 네. 아이고. 1분 됐습니다. 1분.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박수 좀 쳐주세요. 자, 이분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1분 동안 하신 얘기는 사기당할까 봐 패키지 안 끊고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영국에서 프랑스로, 프랑스에서 스위스로, 스위스에서 이탈리아로, 이탈리아에서 독일로 갔다. 그렇죠? 거기서 잘못 먹어서 깜짝 놀랐고 그리고 파리 에펠탑 봤다. 이겁니다. 그죠? 다른 친구한테 물어보면 아마 지역만 다르고 비슷할 거예요. 시간 순차로 나열하는 방법은 하는 사람은 편하겠지만 듣는 사람은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할 게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스토리텔링을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여행을 통해서 달라진 내 모습 그리고 여행을 통해서 느꼈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부터가 출발입니다. 제 여행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 영국에 유학을 잠깐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엄청 고생했었어요. IMF 기간이 바로 되기 직전에 갔다가 가자마자 IMF가 시작이 돼가지고 이게 학생인지 노동자인지 노동자의 탈을 쓴 학생인지 모르게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니까 돈이 좀 남았어요. 끝나고 나서 내 이 돈을 모두 다 스코틀랜드에 있는 에딘버러 페스티벌에 다 던지고 오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공연을 준비하거나 공연을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꿈의 축제가 바로 에딘버러 페스티벌이었어요. 그래서 막 신나 있었어요. 공연 막 티켓 예약하고. 근데 갑자기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친하지 않은 오빠가 전화가 왔어요. 나도 에딘버러 페스티벌에 같이 가고 싶다. 저는 그 오빠를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었냐면요. 그래도 가끔 이렇게 자전거 뒷자리에도 좀 태워주고 어려울 때 전화할 수 있는 보험용 남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분. 그 보험용 남자분이기 때문에 한국에 가면 나는 멋있는 남자들하고 꼭 만날 거야. 그리고 에딘버러 페스티벌 나랑 이런 얘기 없었잖아. 에딘버러 페스티벌을 같이 가자고 그 남자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난 너무 불편한 거예요. 보험용 남자니까. 그런데 경비를 대주겠대. 반반씩 하재. 괜찮잖아. 스코틀랜드 비싼데. 생각해보니까 뭐 호스텔도 따로따로 방 잡을 거고 공연도 따로따로 볼 건데 뭐 같이 가기만 하고 같이 밥 먹고 그러면 돈도 좀 세이브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근데 도착했더니 호스텔이 없네? 이거 완전 멘붕인 거예요. 공연만 예약했지 호스텔 예약할 생각 못했던 거죠. 근데 그 오빠 그런 거 옆에서 내가 텐트를 굉장히 잘 치는데 옆에 텐트촌이 있더라? 갑자기 그 남자가 듬직해 보이는 거야. 자, 그래서 그 남자를 따라서 버스를 타고 텐트촌으로 갔어요. 근데 내리자마자 비바람이 불어. 폭풍의 언덕이 따로 없어. 영국의 폭풍의 언덕. 텐트를 치는데 저는 텐트를 못 쳤거든요. 옆에서 잡고 있고 그 오빠가 쳤죠. 근데 내가 텐트인지 텐트가 나인지 무아지경에 빠졌어요. 와, 그래도 치긴 쳤어요. 죽어도 두 개는 못 치겠어. 하나만 쳤어요. 근데 들어오니 나름 아늑해. 끄트머리에 서로 누워가지고 이제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새벽이 되니까 이게 8월인지 12월인지 모르겠는 거야. 너무 추운 거야. 너무. 축제도 뭐고 막 얼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옷 다 꺼내 입고 배낭 다 덮고 막 바케트를 안고 자는데도 추워. 인간인데 살아야겠는데 이 일평 안에 온기가 있는 생물체라고는 그놈밖에 없는데 결국 서로의 온기에 기대서 자다가 결국 지금까지도 한 방을 쓰는 사이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는 오빠가 축제 같이 가자고 하면 절대 가지 마세요. 돈을 보태준다고 해도 가지 마세요. 자, 이 긍정적인 이야기와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교차하면서 관객들의 감정의 기복을 막 승화시키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긍정부터 시작했죠. 나는 스코틀랜드에 여행을 갈 거야. 너무 행복해. 부정. 뭐 별로 안 좋아하는 오빠가 같이 가재. 근데 긍정? 그 남자가 돈을 좀 보태겠다네. 다시 부정. 돌아왔어. 도착했는데 호스텔이 다 마감이야. 근데 그 오빠가 텐트를 칠 줄 안데. 긍정. 텐트촌에 갔어. 그런데 비바람이 와. 부정. 결국 겨우겨우 쳤어. 아늑해. 긍정. 그런데 갑자기 추워. 부정. 깨워를 놓으면 얘밖에 없어. 부정. 강한 부정. 근데 지금까지 같이 살아.
긍정. 자,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와 긍정적인 이야기가 예상치 못하는 상황에서 펼쳐지면서 스토리를 뒤흔드는 전환점을 통해서 캐릭터의 갈등은 더 증폭시키고 관객들의 호응도 훨씬 더 배가시킬 수 있는 겁니다. 고백할 게 하나 있어요. 거기 또 실존 인물이 하나 더 있어요. 어리버리하고 뇌도 청순한 그 사람의 모델이 바로 제가 오 당신이 잠든 사이를 쓸 당시가 학생이었었어요. 3학년이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정말 재능이 있나? 나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을 때였어요. 징글벨 징글벨 좀 캐롤이 막 거리에 흘러나오고 그러는데 그렇게 다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캐롤을 안 듣는 무슨 예멘이나 가본 같은 데로 가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살 차이 나는 여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고민을 상담했더니 언니 그러면 꽃동네 한번 가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걸? 그 얘기를 듣고 그래 한번 뭐 적진에 한번 들어가 보자. 크리스마스 캐롤이 정말 매일 들리는 대로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꽃동네에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최병호라는 환자분이 계셨어요. 사람들이 다 싫어요. 그 이유가 모든 단어의 접두어로 A씨를 붙이는 거예요. A와 C를. 근데 그 욕만 해도 사람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 만큼 무서운 분이었었고 반신불수라서 걷지는 못하셨는데도 그 카리스마가 정말 병원을 장악할 정도였어요. 제가 하필이면 그분의 봉사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섭다. 그 방 정말 들어가기도 싫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최병호 씨가 너무 많이 맞아서 누군가에게 구타를 당해서 정말 이 사람이 살아있나 싶을 정도로 돼서 내버려졌대요. 병원 앞에. 처음에는 그나마 코마 상태였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여기까지 좋아진 거예요.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고 트라우마가 생기고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성격이 못 쓰게 돼버린 거죠. 저는 왠지 그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시선이 다 바뀐 거죠. 그렇게 해서 최병호 씨를 관찰하기 시작했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객관적 특징부터 서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로 유추하고 연관시키고 그렇게 해서 작품이 2년 만에 만들어진 거예요. 실수한 거 아니야! 여기서 사실 고백할 게 하나 있어요. 거기 또 실존 인물이 하나 더 있어요. 거기 되게 어리버리하고 참 뇌도 청순한 그런 봉사자가 있어요. 뭘 시켜 네네 하는데 맨날 실수해. 그 세상이 너무 착해. 남자가 말고 얼굴만 빨개 져 막. 그 사람의 모델이 바로 제 여동생이었어요. 미안하다 유순아.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 친구가 공연을 처음 보러 왔는데 사람들이 막 웃어요. 너무 어리버리하니까 저한테 쿡 찌르면서 조용히 물어서 언니 왜 웃어? 난 다 이해가 되는데. 글쎄 제가 글쎄 왜일까? 전 혼자서 그냥 흡족했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남의 이야기를 가지고 캐릭터를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한번 모델이 되실 분 손 들어. 자, 네. 자, 이희중 씨에 대한 객관적인 특징을 한번 서술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분이 보이는 대로 한번 객관적으로 서술해 보세요. 일단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예. 아니, 이게. 자, 주관적인 거 말고 객관적인 것만. 예. 이게 몸매랑 얼굴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 끼가 예, 눈이 아주 좀 남성적이고요.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객관적으로 기술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키가 180에서 182 상당이 되고요. 눈썹을 손질했고요. 결혼 안 하셨는데 결혼하시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반지도 있어요. 체크무늬의 양복에다가 안은 또 나름대로 캐주얼하게 뽑으셨어요. 머리는 염색했어요. 염색한 지 조금 되셨어요. 안에 머리가 약간 까만 거 보니까. 이게 바로 객관적 특징입니다. 이 객관적 특징을 먼저 포착하셔야 돼요. 이 객관적 특징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유추 추론하기입니다. 이 사람은 머리를 염색했다로 유추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나름대로 멋을 부리는 걸 관심이 있어 하는 사람이다. 양복을 쫙 빼입었다. 24세인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패셔너블하고 그리고 이런 데 오면 포멀하게 입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안 했다는 캐주얼하게 입었다. 아직 자기가 젊다라는 거를 그래도 인지시키고 싶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과장시키고 확대시키고 필요 없으면 과감하게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랬다면 이럴 수 있어요. 눈썹을 깔끔하게 미인 걸 보니 게이다 라고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반지를 낀 걸 보니 여자친구가 있다고 과시하고 싶지만 사실 없다. 게이니까 계속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뒤에서 보니까 어좁이야, 어좁. 어깨가 좁아, 속이 좁은 게이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사람 가지고 확대 과장시키고 이 사람이 좋아. 미안해.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수고하셨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을 연결한 예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연녹색의 골프웨어를 입은 여자분이었어요. 40대 중반 정도 되는 여자분인데 굉장히 오동통하니 한 5와 6, 6 사이를 이렇게 헤매고 있으신 복스러운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연녹색 옷에다가 연녹색 아이섀도우를 했더라고요. 나름대로 색깔 맞췄어요. 패션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앞에 앉아있는 남자가 파란이 깎은 군대 막 제대한 것 같은 20대 남자였었어요. 이 여자가 단추 3개짜리 연녹색 골프웨어를 입고 있었는데 1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를 풀더라고요. 1시간 반 지나니까 2개를 풀었어요. 2개를 푸는 순간에 이 파란이 깎은 아이는 허리가 이렇게 고추 써지더라고요. 이렇게 버티고 서게 되더라고요. 세 번째 걸 풀까 말까 하다가 택시 타고 가셨어요. 남자에 따라가서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죠. 그냥 그건 정말 객관적인 사실만 얘기한 거예요. 자, 모르는 사람 캐릭터를 하나 만들었고요. 아는 사람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유추한 게 있었어요. 제가 아는 친구 중에 한 명이 굉장한 엘리트예요. 정말 좋은 대학을 다녔었어요. 근데 천박한 것에 대한 혐오증이 있어서 여자도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종교 때문에 여자도 안 만나. 근데 단점이 있는데 위가 약해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었어요. 밖에는 잘 못 사 먹어. 자, 근데 이 두 사람을 연계를 하라는 거야. 어떻게 했을까요? 하숙생과 하숙집 아줌마의 로맨틱 코미디로 풀었습니다. 젊은 남자만 보면 자꾸 단추를 푸는 아줌마와 천막한 것에 대해서 기겁을 하는 남자애가 어쩔 수 없이 하숙생과 하숙집 아줌마가 되는데 이 아줌마가 만든 음식만 먹을 수 있어. 얘는 밖에 나가지도 못해. 그냥 여기서 살아야 돼. 가지만 너무 싫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유정아, 정 작가님 안녕하세요. 유준상입니다. 최근 대학로에서 그날들이라는 뮤지컬을 제가 올렸습니다. 돌아볼 수 없는 처음에 이걸 제안받았을 때가 작년 5월 초순이었는데 제가 당시에 영화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도저히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전화 받자마자 고사를 했어요. 거절을 하고. 왜냐하면 그 다음날 제가 또 해외로 가야 될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국행 비행기를 타고 영국을 갔어요. 영국하고 저거 잘 안 맞나 봐요. 주리줄창 비가 또 와요. 주리줄창. 그래서 공연보고 리뷰 쓰고 공연보고 리뷰 쓰고 밖에도 못 나오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답답했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제가 모로코로 다시 이동을 했거든요. 근데 모로코에 갔더니 너무 날씨가 좋은 거야. 공기부터 달라. 사람 사이의 어떤 느낌도 다르고 거리 냄새도 너무 이국적이고 너무 행복해. 그래서 나 MP3 가지고 왔는데 한번 들어보지도 못하고 꿀꿀했는데 한번 들어볼까? 바람을 막 맞으면서 햇살을 맞으면서 딱 들었는데 3천 곡 중에 랜덤으로 들었던 노래가 김광석 씨의 그녀가 처음 울던 날이었어. 그녀가 처음 울던 날 난 너무 깜짝 놀랐네. 그녀의 고운 얼굴 가득히 눈물로 얼룩이 졌네. 그 순간 갑자기 이거 운명 아니야? 왜 하필 그 곡이 나왔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김광석 씨 그녀가 처음 울던 날 첫 기타 전주 부분이 너무 이렇게 사람 마음을 뛰게 만들거든요. 갑자기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제작자를 만나러 갔어요. 근데 그 제작자분이 김광석 씨의 친구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죽은 친구를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 때문에 뮤지컬을 만들고 싶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친구 얘기를 그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새로운 뮤지컬로 이야기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모든 걸 다 접고 영화도 다 스탑시키고 5월부터 올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10시간씩 3,650시간이란 것 같아요. 한 번도 힘들다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신작에 대한 부담감도 엄청 났었어요. 대학로에 딱 났는데 장유정 5년 만에 신작 하고 대학로 포스터가 쫙 붙었어요. 전 대학로가 정말 흑백으로 보였어요. 물론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긴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잘해봤자 본전, 뭐 아니면 도다. 이거 잘못하면 공연판에서만 욕먹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의 안티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죽하면 네이버 1위가 되는 꿈을 꿨어요. 90년대 낭만의 적, 장유정. 자, 그리고 또 꿈속에서 노래방을 다 같이 갔는데 제가 노래를 딱 신청을 했어요. 근데 신청했더니 그 제목이 추억을 핥히고 한 여자였어요. 이 작품은 1912년과 2012년과 1992년 두 가지의 시대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92년에 청춘을 살았던, 즉 김광석 씨 세대의 청춘을 살았던 사람들이 저랑 같이 부딪힐 일이 없었더라고요. 근데 이 50대 작곡가들하고 제가 처음 조우하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서른 즈음에의 뭐 강승원 씨라든지 말하지 못하는 내 사랑의 유준열 씨라든지 사랑했지만의 한동준 씨라든지 이분들을 다 만나는 자리에 간 거예요. 그분들을 만나면 매일 기타를 쳐요. 그리고 아는 여자든 모르는 여자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노래를 시켜요. 근데 노래를 또 해요. 저도 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는 마치 그 사람들이 노래방 기계이냐 이 곡을 연주해달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술만 먹으면. 그 당시는 이렇게 됐겠구나, 이렇게 놀았겠구나. 그리고 친구를 보면 또 친구를 안다고 김광석 씨의 다 친구분들이니까 아, 김광석 씨가 나이가 드셨다면 이렇게 됐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첫날 제가 만났던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일식집에 갔어요, 인사를 하러. 네, 6인용 테이블에 들어갔어요. 근데 다섯 분이 오셨어요, 저까지 합해서. 한 자리가 남았잖아요. 근데 실수로 정종 한 잔이 더 들어왔어요. 여섯 개가 된 거예요. 하나가 비어있으니까 어디 갔을까요? 남아있는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여기에 김광석 씨가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유준열 씨라고 감성이 굉장히 풍부한 그 말하지 못한 내 사랑의 작곡가가 이제 그 빈 의자에다가 팔을 이렇게 얹고 광석아, 네 노래 가지고 뮤지컬을 한대, 넌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 김광석 씨가 실존해 있진 않지만 정말로 존재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 왜? 사랑의 영속성이라고 아세요? 사람이 죽어도, 상대가 떠나도 사랑은 계속될 수 있다는 거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정도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걸 그 순간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 같이 술자리에 있고 나서 마지막 장면을 제일 먼저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날들의 마지막 장면에 죽은 친구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밝은 얼굴로 지나가는 장면이었어요. 그 장면을 이 첫 미팅 때 느껴서 쓴, 먼저 마지막 장면부터 쓴 케이스입니다. 뉴턴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사과가 떨어져서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한 걸까요? 아니면 만유인력만 생각하다 보니까 사과가 떨어진 걸 보고 법칙을 정립한 걸까요? 저는 당연히 두 번째라고 생각해요. 그죠? 발견만 잘하면 모든 물리학은 발견될 수 있다는 건 아주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 작품을 쓰면서 경호관 얘기만 생각하게 된 거예요. 대통령 취임식 있었잖아요. 대통령이 안 보여요. 경호관만 보여요. 어쩜 그렇게 경호관들만 잘 보이는지 몰라요. 검은 양복 입은 남자만 봐도 마음이 설레요. 가서 말 붙이고 싶어요. 그리고 사돈의 팔촌에 아는 사람 건너 건너 아는 사람까지 다 통통 털어서 전 현직 청와대 경호원들을 한 7명 정도 만나 뵀거든요. 저 여자 간첩으로 오인도 받았어요. 왜 이렇게 캐고 다니냐고. 이렇게 해서 자꾸만 경호관 얘기를 생각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그렇게 보이는 게 시작한 겁니다. 그날들이란 작품 그 주인공인 차정학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굉장히 빳빳한 남자입니다. 이 남자, 경호관 남자가 우연히 박영숙이라는 사서와 술자리에 동석하게 돼요. 근데 술 취한 친구들이 얘네들을 붙이려고 나중에는 억지 결혼식까지 시킵니다. 근데 어떻게 시작된 인연이냐면 원래 이제 도서관에서 스쳐지나가다가 보다가 여기 술자리에서 만나서 앉으라고 해서 앉았는데 잘못해서 이 남자가 이 여자의 손 위에 앉게 돼요. 그래서 이 여자가 화를 내요. 왜 내 손 위에 앉았냐. 내 옷도 구겨진다. 막 이렇게 빡빡하게 구니까 너 왜 빡빡하게 구니? 너 생긴 것도 빡빡하다. 너 언제 봤다고 그러니? 너는 그럼 누스랑 생겼는지 아니? 하면서 막 싸우게 돼요. 그러면 옆에서 사람들이 막 천생연분이라고 막 좋아하고 결혼까지 시키는 거거든요. 자,
이 얘기를 사실은 저는 남의 얘기를 듣고 쓴 겁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70년대에 청춘을 살았던 분이에요. 선을 봤대요. 근데 남자나 여자나 둘 다 별로 안 좋았대요.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흥 하고 돌아섰대요. 근데 이제 이 여자분이 버스를 타고 어디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모 회사 앞에 회사 버스가 퍼져가지고 거기 회사원들이 다 일반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버스에 사람들이 막 밀려들었대요. 근데 여자분이 나 피곤한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타? 게다가 한 남자가 저 멀리서 막 뛰어오는 거야. 근데 굉장히 늦더래. 굉장히 늦어서 나 바빠 죽겠는데 왜 저 사람 하나 때문에 이렇게 기다려? 라고 여자는 생각했대요. 근데 그 남자가 헉헉거리면서 하필이면 그 여자분 앞에 서 있는데 허벅지에 손이 딱 닿았대요. 기분이 너무 불쾌해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선본 남자야. 그래서 그 선본 남자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 선본 남자가 대뜸 반말을 하더래요. 어디 가니? 그래서 그 여자를 했대요. 그냥 놀러 가요.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내려서 충장로를 걸어갔는데 그 여자를 쫄래쫄래 계속 쫓아오더래요. 그리고 그 둘은 2개월이 지난 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허벅지 손다는 얘기밖에 없잖아요. 그죠? 싫었는데 좋아지게 돼서 결혼했다. 이 얘기는 사실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만난 얘기입니다.